50개가 넘는 생명보험까지 가입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영광의 흔적이라는 따링. 걱정 많이 하셨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상인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고 다리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인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멀리 전라남도. 과연 이곳에는 네, 어떤 달인이 멋있죠.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남 선생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이제 돌아서서 바로 뭔가를 또 이분이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끈끈이 주걱이라고 식충식물이 지금 막 올라오거든요. 예. 많이 지금 올라왔는가, 예. 서식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걸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발견하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희귀식물이라 저 달인의 동료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보물 찾기 달인. 시작합니다. 아, 이 조그만 것이 어디 있을까? 어디? 그렇게 찾아다니기를 30여 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끈끈이 주걱. 네. 네. 달인에게는 산삼보다 더 귀한 희귀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 예. 굉장히 작네요. 자연 도감에서나 봤죠? 네. 여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자원으로서의 그 홍보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되죠. 예. 자, 이게 뭐 쉽게 발견하기 힘든 희귀 동식물은 자원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살림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이 정도로 달인이 되진 않았겠죠. 달인의 진짜 공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안 장도 습지하고 중도의 습지가 있는데 그 람사르 습지에 등록시키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예, 대단하시죠.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달인, 고향의 발전을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습지와 희귀 동식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까지 고향을 알리게 됐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의무감 때문에 했다는 게 더 맞죠. 이 방대한 각 분야의 자료들을 그 하나하나 다 그 기록으로서 남기는 게 마지막 그 제 복음. 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예, 이 각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해낸 달인, 그들이 있게 세상은 조금 더 빛나는 거 아닐까요? 또 있습니다, 소식이.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발길을 재촉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향해 바쁘게 이동합니다. 일상에 지친 그들을 위해서 여행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빡빡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지하철에서 하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좀 편안함도 느끼는 것 같고요. 자, 가족들과의 여행, 친구들과의 여행, 모두의 마음속의 여행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운 추억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아픈 일상의 대명사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조금이나마 휴식과 여유를 좀 가지는 목적으로 기아자동차와 이런 그림 같은 여행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전시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은요,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공무원 22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22명을 지방행전의 달인으로 선정했는데 오늘은 딱 두 분만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2명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분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지하철에서 보는 그림,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세상 구석구석의 소식을 발로 찾아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